방금 열었던 건 뭐예요 이름이? 아 요거는 예. 집어가 되고 집어와 원투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미는 밑밥인데 그래서 집어 효과가 좋은 거 여기 보시면 뭐 정어도 들어갔고 물고기도 들어가 아. 물고기 가루 뭐 안맥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요거 하나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학꽁치는 밑밥을 좋은 거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떠서 무는 고기라 좋은 거 쓸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저렴한 거 중에 저희는 그래도 조금 집어가 되게 처음 하시니까 그래도 뭘 좀 잡아보시라고 그다음에 빵가루 하나 쓰는데 빵가루는 물이 들어가면 이거 빵가루예요 빵가루고 낚시할 때 쓰는 빵가루인데 이 빵가루를 쓰는 이유는 양을 좀 늘려주기도 하고요 왜냐면 입가루가 비싸니까 아. 늘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배합을 했을 때 적절하게 또 방금 그 집어제는 얼마 정도예요 한 봉지에? 요게 9,000원짜리예요 그리고 빵가루는요? 빵가루는 4,000원이고 아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새우도 녹여가지고 막 갈아주면 더 좋긴 한데 네. 굳이 학꽁치에는 새우까지도 필요 없더라 굳이 근데 해주면 더 좋긴 하다 근데 무조건 집어의 원래 효과는 크릴이 최고고요 네. 근데 굳이 여기서는 학꽁치 잡겠다고 크릴까지 쓸 필요는 없다 오늘은 그냥 집어제 쓰는 이 파우더랑 빵가루만 해서 양을 조금 늘려준 정도 네. 이렇게만 늘리시면 되고 물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섞을 적에는요 물을 넣어서 섞으면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먼저 벗어 골고루 섞고 난 다음에 물로 반죽을 한다 아 물 마지막에 물 예, 이렇게 해야지 다 섞인 거 난 다음에 이제 물로 반죽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 정량은 없는 거예요? 아 물 정량은 밑밥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아. 몇 리터 여기 보시죠 이게 좀 고급 밑밥들은 700cc 해수 또 써 있어요 그냥 담수가 아니라 해수가 700cc 정도라 한 봉에 예 이렇게 나와요 새우 3kg에 요거 한 봉 집어넣고 700cc 아 예 근데 저희는 뭐 새우를 안 넣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낚시꾼들은 저거 안 보고 하죠 그날에 만 습도 온도 내가 던지는 포인트가 멀리 던지게 되면 좀 빡빡하게 바로 코앞에 던져줄 거면 좀 물르게도 상관없고 오늘 적당히 하죠 지금처럼 물을 넣고 하는데 대신에 질치면 안 돼요 질쳐가면 너무 질게 하면 던질 수가 없어요 밑밥을 멀리 왜냐면 고기가 앞에 있을 때도 있는데 학꽁치도 학꽁치야 뭐 흔한 고기는 하지만 멀리서 잡힐 때도 있거든요 모든 물고기는 앞에 있을 때는 의심을 해요 그래서 좀 멀리 던져야 의심을 덜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점도라고 하는데 점도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네. 이렇게 하는데 물이 찌익 나오거나 아...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아예 뭉쳐지지도 않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잡으면 이 정도 질지도 흩어지지도 너무 않게. 되지도 않게 네. 너무 질면 멀리 던지다가 이게 흩어져 버리고 네. 너무 되면 밑밥을 던질 적에 자체도 잘 안 떨어지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빵가루는 지금은 물을 먹었는데 빵하고 똑같은 거죠 좀 지나고 나면 이 빵가루가 좀 습도를 먹어가지고 좀 돼지기도 해요 오늘은 학꽁치 채비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크릴도 필요 없다 물로 파우더랑 빵가루만 양만 좀 늘려가지고 좀 던져서 일단 잡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바다로 진짜 가겠습니다